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얼마 전 아이브의 신곡을 보고 부들대던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한복을 비롯한 김치, 한지, 한옥, 삼계탕, 삼겹살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중국이 원조라는 이 지긋지긋한 주장을 지금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분노하는 현상에 대해 국내 학계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온라인상 네티즌 차원이라 문화공정이라 부르는 것은 섣부르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이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 말처럼 중국 당국은 뒷짐이나 지고 관망만 하고 있었을까요? 올해 2월 초 한복을 입고 중국 길림성을 홍보하고 있는 중국 여배우 장 자닝.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한동안 잠잠하더니 중국이 이번에는 자국의 유명 여배우까지 내세워 한복을 또 약탈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었다고 한국이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중국 관영 매체 NCCTV는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조선족 전통 복식은 지난 2008년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으며 수나라와 당나라 때 중원지역 복식의 특징을 계승했다고 발끈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전형적인 방법,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가 앞장서면 주요 언론기관들이 이를 부추기고 유수대학의 교수를 포함한 어용학자들이 어설픈 논리를 뒷받침하면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젊은 누리꾼들이 전 세계를 향해 만물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런 뻔한 중국의 방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데도 국내 일부 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속아 웃을 노릇이죠. 지난 5월 3일 중국의 허난 방송국은 호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전통 복장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학생들을 기꺼이 본받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국의 전통 문화를 홍보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도를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 등장한 호주의 이 중국인 유학생들, 이번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날에 똑같은 복장을 입고 등장해 현지인들에게 자신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며 이는 중국 전통 복장이라고 홍보하고 다니자 중국 언론들은 잘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한국 문화의 날에 저런 옷을 입고 온 무례하고 무지한 점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작년 8월 28일 중국 남경에서 중국 전통복을 입은 한 여성이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어느 할아버지가 여성의 부모로 보이는 이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 할아버지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저렇게 사망해서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중국 내에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1일 왕이뉴스는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외국에서 중국 문화를 홍보하던 한 중국 여성이 외국인이 아닌 같은 중국인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中国人对吧对你看就知道这都这难为情穿这种衣服这难为情为什么难为情呢怎么穿这种衣服那个旅游嘛咱们穿这种衣服怎么穿这种衣服这是我们中国传统服装为什么不能穿这种衣服呢 지난 5월 18일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는 외국에서 중국 전통 복장을 홍보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중국인이라고 묻기보다는 대부분 한국인 혹은 일본인으로 보는 것은 물론 중국이라고 답하면 생활 여건을 좋지 않게 보거나 심지어 대만과 중국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의 답변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중국 내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이런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No Korea, China. China. Japa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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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from Japan. No, China. China. Yeah. China. Actually, Taiwan is a part of China. No, I come from China. I know that normally the most of the people are not
not the good life. No. Every Chinese people, the life is very good, happiness.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country I'm from? Taiwan? Taiwan is what country? Taiwan? Thailand? Taiwan is a part of China. It's a part of yes, China. You are correct. Okay. Yes? I wear the Chinese traditional clothes. Oh, very beautiful. And what's your, what do you hear in? I come here to enhance the Chinese culture because a lot of people don't know what this. Yes. A lot of people think, I will come from Korea, I will come from Japan. I always think, no, I'm Chinese. Come from? You're dressed like a geisha, so probably Japan. No. Okay. Korean? I come from China. Can you guys, which country I'm from? Japan? Korean. One more time. Japan? How about you? Korean. No. Tibet? It's difficult. Are you from Korea? No. No. China? Great. What country I'm from? I would say maybe Korea. How about you? I think also Korea. How about you? Singapore. 세계 각지를 돌며 중국의 전통 복장을 홍보 중인 저 여성. 하지만 정작 중국 내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각종 시사, 문화, 이슈를 다루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한 크리에이터는 올해 1월 14일 자신의 생방송에서 중국의 한부는 중국 전통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현지에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那汉服是什么？要么是丝绸，要么是很好的布。哎呀，特别漂亮啊，精心的这个裁缝的啊，精心的编织的。古代人穿不起的，那个是那个所谓的汉服是给谁穿的？叫达官显贵，根本代表不了传统文化。古代的绝大部分普通人穿什么？穿麻衣，特别难受，特别不舒服，不透气。 特别丑.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한푸는 중국 전통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 견해인데 그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플랫폼에 올려도 되나요? 한푸가 중국 전통 문화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럼 치파오하고 만주족 복장은 대표할 수 있나요? 이 영상을 보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문화 선전을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됨. 왜 외국 사람들은 죄다 한국인으로 볼까? 홍보가 너무 부족하군. 저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이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모를 거야.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모든 중국인들이 다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 아닌가? 문화 수출의 중요성. 아시아 국가에서 문화 수출에 가장 성공한 나라는 한국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나도 한푸를 몇 년 동안 입고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옷 좀 그만 입고 다니라고 말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 상대도 안 함. 요즘에는 유튜브를 이용해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치고 있다고 말하는 중화권 유튜버들이 많다고 댓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신 구독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관심이 바로 우리 문화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